안녕하세요. 뉴헤어 장태호입니다. 오늘은 비절개식 슬릿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 직후에 가장 불편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죠. 그 이식 부위에 동글동글한 개구리 알 같은 각질이 왜 생기는지,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모낭을 이식할 때 불필요하게 피부 조직을 많이 제거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주변 조직을 같이 제거하게 돼버린다거나 줄기세포가 가득한 되게 소중한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피부 조직을 살짝 남겨두는 건데요.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부 아래쪽에 있는 모낭은 생착이 되겠지만 그 피부 자체는 각질로 변해서 다 탈락이 되시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한뭐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이식모가 살짝 길어 나오면서 꼭 무슨 원판이 이식모에 매달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꼭 그런 모양으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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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달려 있게 되죠. 관리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2주 정도는 건드리시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돼 보이더라도 실제 안쪽은 그렇지 않으세요. 한달 가까이 되더라도 그게 100%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시거든요. 이식 때 모를 뽑다가 생착을 방해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계시다가 2주 정도 되셨을 때 샴푸를 하시면서 물에 잔뜩 적셔서 살살살 문질러서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